배터리 친화도 잘했잖아요. 아, 저 브레지스타. 이런 선수들 보면 리본에서 실수한 선수가 별로 없는 거 보면 마트리치나가 참 아깝군요. 러시아에. 그렇죠. 네. 지금 비스타 선수요. 아주 약간의 작은 결정이 크게 있었습니다. 중결승 점수는 9.583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 가까운 점수가 나오겠군요. 아주 가쁜 수는 돌아시는 것 같아요. 9.633. 중결승도보다 좋았죠? 네네. 네. 자, 이제 금메달이 유력시되는 세레브리안스카야. 세레브리안스카야가 나오죠. 현재까지 리더. 네, 1위를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선수 두 선수가 남았습니다. 네네. 조금 실수가 있었죠. 네. 한참은 실수가 공분이 보였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러시아의 마트르치나가 자기 주종목이었는데 네네. 마지막에 떨어뜨린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겠어요. 그렇죠. 더욱더. 네. 세브리안스카야 네. 지금 표정이 어둡습니다. 네. 그렇죠? 아, 여기서 네. 네. 그 다행히 떨어뜨리지는 않고 네. 잡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순간을 놓쳤죠. 계속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보세요. 네. 여기서도요. 네. 여기서 지금 잡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랭킹 1, 2위가 다시 세서 9.833. 그러나 높긴 높고요. 네. 그래서 아니, 아까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네. 39.683으로 1위긴 하지만 아주 네네. 뭔가 불만족스러운 네, 표정이죠. 페트로바. 현재 5위.
선수와 노장답게 잘 경기를 마쳤습니다. 리본에서 특별한 실수는 없었지만요. 네. 네, 페트로바 선수가 지금 이 같은 루틴을 가지고 네. 3년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네요. 네,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점수를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아하. 본인은 가장 좋아하는 네. 수구 중에 하나인데요. 예. 돌기를 잘하지요. 예. 근데 뛰는 거에 약하고요. 지금 네. 좀 무겁죠. 6.750. 네. 그 정도 네. 순위, 그죠? 한 네. 5위 정도. 네, 네. 네. 하긴 뭐 세계 선수들 세 번이나 네. 제패했던 선수니까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되겠다 네. 이런 얘기죠. 자,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비트리첸코 우승에 네, 도전할 수 있어요. 네. 네. 현재 3위입니다만은 1, 2위가 모두 실수를 네. 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네, 아주 비트리첸코 그냥 신나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네 앞에 끝에서 잘라서 살아냈다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예, 예.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아주 궁금합니다. 아, 어찌 됐든 이렇게 되면은 금, 은이 모두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누가 됐든. 네. 근데 세레브리안스카야와 아, 이 비트리첸코의 점수차가 아주 단발의 차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세레브리안스카야의 리본 연기는 긴 체형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주 돋보이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반대로 비트리첸코는 또 이제 빠른 네. 동작으로 이용합니다. 아, 9.816. 그렇다면 결국은 뒤집어 엎지 못했죠. 네네. 토털이 39.331로 3위에 붙였군요. 네. 네. 어찌됐든 비트리첸코가 금은 놓쳤습니다만은 은메달은 네. 보수를 했어요. 자, 뭐 그렇다면은 결국 금 우크라이나의 세레브리안스카야 나옵니다. 네. 그렇죠, 세레브리안스카야. 네. 마스리치나가 그래도 2등은 했습니다. 2등은 했습니다. 네네. 은메달. 네네. 그리고 3위가 우크라이나의 비트리첸코. 네,